녹. 형님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예쁜 여자를 사귀는 방법을 공유하자의 개그맨 최군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여기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여자친구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니넨 무슨 관계죠? 어떤 관계신가요? 썸? 예요? 예. 동생. 누가 동생이에요? 닮았어요? 아 친동생이요? 네. 어 몇 살 차이에요? 한 살 차이. 한 살 또 빠르네.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나 잠깐만 나 여동생이 없거든요. 나 이렇게 이쁜 여동생 있으면 나 진짜 짜증날 것 같거든요. 밤에 막 안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짜증 안 나요. 짜증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 이쪽으로 그럼 좀만 저희가 형님 처남 잠깐만요. 잠깐만. 그럼 우리 여동생분은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오빠가 반대로 좀 너무 잘생겨서 여자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걱정이 아니요, 되거나 아니요, 전혀요. 그래요? 아 근데 우리 남매끼리는 원래 이렇게 같이 자주 안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애 아 친해요? 같이 술도 먹고? 고민 상담도 하고? 아 그렇구나. 오빠로서 걱정되거나 그러는 건? 아 없어요. 오히려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네 제발 좀.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안녕. 네. 와 신기하다. 어 남매가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되게 훈훈하다 오빠가. 예, 그럼요. 아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예, 아니에요. 예, 남자를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 정도예요. 예, 김태균입니다. 정찬호예요. 예, 컬투쇼입니다. 아, 훈훈하네. 현우 터짐. 현우 실한 현재 웃음. 아, 현실 웃음의 준말입니다. 현실 웃음 맞나? 현실 웃음? 아닌가? 현웃 현실 웃음의 준말 아닙니까? 기체 좋아한다고요? 아, 나 때문에 물음표 올린 거 아니지? 야 그래 귀요미야 넌 언제까지 올 수 있니? 지금 7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오빠는 2시간 있다가 사무실로 제시 방송하러 가야 돼. 뭔 선물을 줄지 모르겠지만 고맙다는. 안녕 하세요. 나이가 많아 보이네. 아 여기서 일하세요? 예. 리쌍. 예. 아 취재해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소주 한잔 하러 올게. 싸가지 좀 와. 아, 생긴 형님이셔. 걔 이름이 싸가지예요? 아니 쌍이에요. 쌍이. 아 쌍이. 물어요? 안 물어. 못 믿겠어요. 도베르만인가? 미니핀. 아 귀엽다. 와 제가 이걸 진짜 실제로 볼 줄이야. 아야 아야 아유. 여기 그 기리 형 누나. 예. 아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왔다 갔다 할게요. 예? 네. 술 한잔 드시러 오세요. 술 한잔요? 네. 술 한잔 드실래요? 네? 술 한잔. 저희.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밥 먹으려고. 밥 먹어 무슨 밥 먹을 거예요? 뭐 먹을까요? 라면 먹을지 한식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최군 오빠가 밥을 사드릴까요? 네. 그래요? 밥 콜 한식 방송 라면 뭐야? 개그맨 최군의 리얼 TV 최군 TV 길거리 생방송. 아,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친한 언니 여기 나왔어. 오, 친한 언니 이름이? 플레이백. 아, 플레이백. 플레이백 누구? 예나. 아, 예나가 친한 언니예요? 네. 최군이에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나 동생이야? 야, 친한 언니야? 네. 예나 지금이나 진짜 이렇게 참 대인관계가 좋네. 아, 뭐 먹으러 왔니, 그래서? 저 한식. 한식? 한식은 요러고 가면 안 되고. 한식이면은 오징어 오삼. 거기 한식. 밥 먹으러 가자. 너도 배고파. 왜냐면 나이가 어리죠? 둘이 친구? 언니? 한살 언니여 봤자 23이면 돈이 어딨어. 22살이야 그러면? 네. 그럼 돈이 어딨어. 아저씨가 사줄게. 밥 먹자. 한식 주먹고기도 먹니? 고기 먹을까? 그래 고기 먹자. 그러면 고기 먹을까? 잠깐만 멈춰서 그럼 이쪽으로. 그러면은 저기 가자. 주먹고기. 그래 저기 가자. 근데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녹화도 되고 생방도 되고. 밥 먹으러 가자. 제일 조명 좋은 대로.
여기 앉을까? 여기 들어가서 앉아요. 네. 아이고 좋다. 예. 네. 3인분 주먹고기 괜찮아요? 네. 맛있어 맛있어. 주먹고기 3인분. 네. 3인분 주세요. 네. 아이고. 아까도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어 원래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분이. 어. 그럼. 오빠 들어가도 돼요? 야, 이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아까 강아지 보고 있는 거 봤어요? 네. 그래요. 아이고. 아, 좋다. 응? 왜? 신기해. 뭘 신기해? 와, 플레이백 예나랑 예나가 저기 그 빨간 머리 요즘에. 맞아요. 어. 와, 예나를 어떻게 아냐? 제일 친 언니예요. 제일 친 언니는 뭐예요? 제일 친한 언니. 본인도 걸그룹 연습 막 하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친했겠지. 지금은 안 하고? 네. 그래, 잘 그만뒀어. 오케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아, 밥 먹는 거지 뭐. 지금 나간 거예요, 방송? 지금 방송이 새로 열렸어요. 아, 그래, 나도 고기나 먹자. 편하게. 댓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잉? 이게 뭐지? 여기 맛있어, 고기. 오잉? 그러면 지금 뭐 소속돼 있는 곳은 없고 연습은 안 하고? 있어. 있어? 괜찮아. 뭐 걸그룹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름이 뭐예요? 윤수요. 윤수? 네. 윤수는 데뷔한 거예요? 아, 지망생으로 있는 거고? 네. 여러분들 이 얼굴 기억해 주십시오. 몇 년 뒤에 윤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친구도 같이 연습? 저 연기요. 아, 연기 또? 걸그룹의 연기자의 역시 가로수길은 약속된 곳이야. 윤수는? 네. 안녕하세요. 윤수는 어떤 걸그룹 선배 중에 어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아 얘는 아니 저 근데 걸그룹 안 하는데 이제? 어? 저 이제 걸그룹 안 해요. 근데 왜 소속이 돼 있어요? 아 저 연기 같이 연기해요. 아 이제 연기 배우고 있구나. 네. 네 연기 쪽이 더 좋지. 22살? 네. 22살, 23살? 아 우리 꼬맹이들. 잘 됐네. 오늘 뭐 하다가 그렇게 만났어요? 아 저희 오늘 같이 레슨 받고 왔어요. 아 연기에도 레슨 있죠? 연기는 어떤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오빠가 뭐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네. 연기. 네. 뭐 어떤 게 가장 어려워요? 연기할 때. 뭐 이런 연기가 제일 힘들다 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나오고 있어요. 상황극. 상황극.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뭐 아무거나 주어줘도 오빠 할 수 있죠? 유아인 베테랑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다 봤어요. 봤어요? 네. 그래 야 연기하는데 언니처럼 봐야 연기장. 어 천만 배우인데 어 보고 싶었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같이 볼 사람이 어딨어. 봐야지 혼자라도. 외롭잖아요. 에이 영화는 혼자 봐야 제맛이지. 오늘 고기 먹고 언니랑 영화 보러 가든가 해요. 매너 채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고 그러면 친구는 이름이? 혜진이요. 혜진이. 혜진이는 언제쯤 좀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네. 또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아 여기도 나오는 거 신기해서요. 어 그걸 나와요. 아니 제가 난시가 있어가지고 아다 옆으로 이거 살 안 쪄 주먹고기는 정말 주먹 이렇게 생겼어. 아 주먹만큼 크게 나와서 주먹고기인가? 아 나도 니네 덕분에 좀 편하게 앉아서 혼자. 원래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해야 되거든요. 가까이서 찍어줄게. 아, 난 안 돼요. 짜잔. 귀요미. 아, 이쁘게 나온다. 오.
연기에 오, 연기할 줄 알아. 우와. 반갑습니다. 갑자기 창피해졌어. 나도 감사합니다. 주먹고기. 와, 주먹고기 나왔다. 우와. 아. 이렇게. 고기를 보는 리액션. 짧다. 고기에 집중. 항정. 어, 약간 이름 같아. 지금 이 노래랑 어울려. 먹고 싶은 거 뭐 드지 말만해. 다 사줄게. 고기. 어, 난 니들의 스폰서야. 오. 예. Yeah. 항정. 오 예. 오. 네. 커피부터 한번 먹었어요? 탐탐에서? 네. 탐탐에서 오빠 지나가는 거 봤어요? 아, 찍는데. 어. 뭐지 했어요? 어? 저건 뭐지? 네. 여자님만의 주먹 하나 가보내주겠습니다.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겠다. 그냥 원래 서울은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아, 서울 사람 아니에요? 네. 어디 사람이에요? 대전이요. 대전? 여기서 대전이구나. 친구는? 저도 대전이요. 어, 대전 어디 살았어요? 산성동. 아? 산성동이요. 산천동? 산성. 산성동? 친구는? 저는 송강동이요. 어? 송강동. 송강동? 네. 어, 다들 아네. 산성동. 대전분들 안녕요. 송강동. 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오. 노은동. 오. 저 노은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대전 지역모 모두.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사유리네. 아. 오. 여기 뭐가 있었더라? 라면 있었나? 해장라면. 라면 먹고 싶다고 했죠? 아, 괜찮아요. 아니, 먹어 먹어. 여기 라면도 하나 주세요. 오빠가 먹고 싶으신 거 같아. 아, 오빠는 양심에 고기를 먹으면서 라면은 먹지 않겠어 이런. 마지막 양심. 아, 소주 한 잔 다 하고 싶다. 친구들은 술 먹어요? 먹긴 먹어. 하지만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저 오늘 또 저녁에 일도 있고. 제시. 어, 제시 방송하는 거. 제시. 꼭 전하겠습니다. 아, 모델 한혜진. 어, 모델 한혜진. 그 마녀사냥 나왔던. 저 이거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그래요? 네. 핸드폰 알려주시래요? 아, 아이폰이구나. 네. 아이폰은 못 봐요? 아, 유튜브. 유튜브. 어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친구도 있어요? 네. 아, 유튜브 들어가 봐요. 유튜브. 어, 거기서 오빠 이름 최군 검색해봐요. 최군이요? 네. 친구도 최군 검색해봐요. 유튜브에서요? 예, 예. 10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최군. 어, 여기 제일 위에 채널 있잖아요. 채널 들어가서 구독하기 한번 빨간색 눌러봐요.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구글 아이디 있어요? 네. 어. 아, 이 된장찌개도 있네. 다 있네, 뭐.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오지? 뭐라고? 응? 비밀번호가 틀려요? 비밀. 구글이 지메일 아니에요? 맞아요. 안 되네. 그냥 집어쳐요. 아, 근데 저 근데 진짜 어, 됐다. 됐어. 진짜 어, 그거 구독, 봤어요. 구독. 와, 구독 성공. 그거 봤어요. 저 예나 언니 나와서 엽떡 먹고. 그 우리 사무실에서 한 거. 저거 봤어요.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예나 언니 아직 예나 언니한테 연락을 잘 못해 따로 못해서. 최근. 최근. 왜 안 나오지? 유튜브에서. 아, 그게 아이폰 안 돼요? 되는데 이상한 유튜브에 들어갔다.
그 유튜브가 아닌데. 언니 이거 아니에요. 어. 유튜브는 원래 기본 어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똑똑하네. 몰라 몇 분인데 몰라. 아버지 잘 왔습니다. 네. 있을 텐데. 어 없을 리가 없는데. 내가 지웠나 봐. 혜진이. 네. 우리 혜진이는 라면 나눠 먹어도 괜찮아요? 따로 아, 따로도 진짜.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괜찮아요. 유튜브 살 빼야 되는데. 왜 살을 빼? 말랐구만. 빼야 돼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해줬구나. 그래서 최근 찾아서 하면 돼. 네. 아 플레이백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이거 칭찬받을걸요? 아 플레이백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 사겨달래. 긴 머리 사겨달래. 분노나구만. 예나 언니 사랑해주세요. 신곡 없을까? 플레이백 버전으로 꼭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예나 언니한테 칭찬받으려고? 네. 순수하구만. 오, 콩나물도 맛있다. 꽃잎 11개 감사합니다. 저는 22살이고요. 저랑 친한 언니는 24살 예나 언니 플레이백 사랑해주세요. 확실히 걸그룹을 준비했어서 그런지 애교 이런 게 몸에 배어 있군요. 3년 정도? 네. 홍보하는데? 홍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언니예요. 진짜 친해요. 아, 예나 언니도 대전에, 송강동에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제 옆 아파트 살아요. 아, 진짜? 네. 아, 맞아. 예나가 대전이었지. 네, 네. 예나가 오빠를 좀 방송에서 좀 되게 좋아하는 티를 낸 적이 있는데. 좋아하는 티요? 아, 전화. 언니가 전화가 걸그룹이다 보니까 아 지금 다 안 돼요. 바빠서. 네. 바빠서.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세요. 예나도 이 영상을 볼 겁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럼요. 어. 왜? 여기 여자친구 있지 않음? 어 있죠 있죠. 플레이백 가방 아니에요. 플레이백 걸그룹 이름이에요. 가방 아니에요. 이거 언제쯤 먹어도 돼요? 고기? 지금. 네. 익으면? 그러니까, 어, 배고파가지고. 레이싱 모델이에요? 아, 네네네. 와. 어. 짱이다. 왜? 싸보네. 짱이지. 땡드린 거 드셔도 돼요? 네, 우와, 먹어도 된다, 이제. 아싸. 보여드릴게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이거 요만큼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게 말로만 듣던 먹방? 먹방? 아, 역시. 어, 6점. 짱. 맛있어. 배고팠나 보다, 그쵸? 네. 이거 뭐야? 안 먹었어요. 이거 뭐예요? 참나물이라고 쓰아드시면 맛있어요. 아, 네. 아, 싸먹는 거구나. 네. 이게 콩가루 찍고 소스 찍고 싸드시면 맛있거든요. 아, 아 그래요? 방법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콩가루 찍고 소스 찍고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감사합니다. 혜진이는 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윤수?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윤수도? 네. 걸그룹 때 가서 연습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더 힘들어요? 꿀은 10개 감사합니다. 연기가 힘들어요? 걸그룹
연습 힘들어요? 두 개 다 진짜 힘든데 걸그룹 연습할 때는 막 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제가 딸려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체력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담배를 좀 어린 시절부터 빨리 끊는 게 좋은데 요즘 애들이 좀 일찍 시작하니까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네. 본인이 많이 그걸 깨달았죠. 아, 콧구멍 벌리고 졌다. 주세요. 네네. 이 맛있죠? 아, 우왕 이쁜애님 마흔대기 감사하고요. 싸먹어봐야지. 뭐를 콩고물을 묻혀서? 안 펴요. 아니, 이게 제가 아니에요라고 안 했다고. 다들 핀다고. 뭐? 저 담배 핀다고. 제가 담배 장난치셔서 그냥 웃었는데 안 핀다고 안 해서 핀다고. 피잖아 이래요. 장난치는 거야. 몰라서 고기 놓쳤어요. 여자친구가 질투 안 해요? 이렇게 먹으면? 왜? 아, 여자랑 있으니까? 에이, 니들이 여자니? 일하시는 거잖아요. 먹을게요. 아, 그리고 바람을 필 거면 카메라 밖에서 피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지. 만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검색해보. 여자친구가. 우리 혜진이는 어디 살아요? 저 반포요. 반포? 혼자서? 네. 아니, 혼자 사는데 뜬금없이 반포는 왜? 네, 연습실 근처라서. 아, 반포. 반포 좋지. 반포 비쌀 텐데. 집에서 좀 해줬어요? 부모님 가족들은 다 대전에 있고? 네. 아, 닥치라고? 어, 맛있다. 언니 금수저래요. 아니에요. 윤수는 집에서 반대 같은 거 안 해요? 연예인 집 연습하는 거? 원래 처음에는 네. 아빠가 엄청 싫어하셨어요. 아,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그냥 공무원? 어, 네, 막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지금 엄청 응원해주세요. 나중에 효도할 거지, 아버지한테? 네. 돈 많이 벌면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어요? 네. 아버지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눈물 나. 눈물 나? 왜? 아빠한테 미안해요? 걱정만 시켜드린 것 같아서. 울어. 빨리 울어. 와, 라면이 왜 이렇게 하얗지? 해장 라면이라 그래. 소스 없이 끓인 라면. 살안 찌는 라면. 앞접시 좀 주세요. 네. 울지 마. 연도 예쁘대. 역시 연기 잘해. 이제 쏙 하는데. 라면 퍼줄게요. 네. 고기 많이 먹어. 다 먹어도 돼요, 이제. 눈물 연기 안 했는데 눈물 안 났는데? 날 뻔하다 들어간 건데? 이번에 추석에 가요? 대전에? 라면. 감사합니다. 네. 추석에 대전 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혜진이는? 안 가? 가족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사 보고 싶어요. 금수저 아니에요.
콩나물 맛 나요. 콩나물 냄새가 나요. 언니 콩나물 냄새 나요. 콩나물 꼭 그랬나? 뜨거워. 엄청 나. 아! 뭐예요? 대조님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여기를 계산해 주셨어요. 이 고기 값을 저한테 애조님이라고. 와. 어 진짜로. 땡큐 땡큐. 금수저 아닌데 왜 자꾸 금수저라 그러지? 금수저 아닙니다. 애조님께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요? 애조님 감사합니다. 애조님이요? 응. 예. 예. 애조님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고마워요. 자, 라면. 오빠차 또 왔다. 널 데리러 가. 진짜 좋아. 왜 안 드세요? 방송해야 되니까. 어, 제일 맛있다. 아, 애조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애조님 또 1000개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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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형님. 남자분이세요? 아, 예, 남자분. 애존이요? 애존? 감사합니다. 애존. 네, 많이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마음이 아. 진짜 맛있네요. 예. 네. 나중에 주먹쟁이 있습니다. 응. 좀이 더 많이 봤어요? 누구 제일 좋아했대요? 대장님은 안 봤어요. 윤수는? 송민호 좋아해요.